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피트니스 스타대에 나가시는 이준혁 학부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스포츠 지도학과 15학번 이준혁입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역도라는 운동을 했었습니다. 운동을 했는데 그때 그만두고 20살 때 이 학교를 스포츠 과학부를 이제 오다 보니 107kg라는 살이 어마어마한 살이 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군대 가고 나서 좀 생각이 많이 바뀌었었죠. 군대 가고 나서 이제 뭐 건강 부대라는 걸 해서 한 18kg, 17kg 정도를 뺐었는데 그렇게 계속 준비하다가 전역을 하고 나서 친구를 만나고 이게 하다 보니까 또 다시 한 105kg까지 찐 것 같아요. 찌고 나서 이제 제가 너무 한심하게 느껴져서 이제 좋은 스승님 만나서 이제 이번 대회를 준비하게 돼서 이렇게 됐죠. 어떤 식으로 대회를 했나요? 참된 스승을 만나서 이제 작년 6월 아니다 이번 년 6월부터 이제 지금까지 6월부터 한 4개월간 지금 겁나게 열심히 해서 한 100일 다이어트라는 걸 해서 이제 이번 대회를 준비하게 됐죠. 스포츠 지도학과 화이팅! 이준혁 화이팅! 안녕하세요, 이준혁 학우분. 2019 피트니스 스타 대회를 앞두고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장차 지금 한 4개월 정도 준비했는데 지금 뭐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 후회 없는 후회 하고 오겠습니다. 파이팅! 수상을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어떤 상을 받았는지 직접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머슬 루키 부분인데 루키가 25세 이하입니다. 25세 이하에서 3등을 했습니다. 자, 이번이 처음 피트니스 대회 출전이었나요? 저번에도 김해 9월 7일에 김해 시합도 있었지만은 이번에 준비 한번 울산에 과학대학교에 있다고 해서 저희 학교도 그렇고 그래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대회 준비를 하면 음식을 많이 못 먹고 조절을 엄청 심하게 하는데 대회 끝나고 제일 처음 먹은 음식이 뭔가요? 제일 처음 먹은 음식은 뭐 여러 가지 음식이 있었지만은 제가 지금 소고기를 너무 먹고 싶어서 소고기에 그 된장찌개와 흰쌀밥이 너무 먹고 싶어서 소고기에 흰쌀밥과 된장찌개를 먹었습니다. 아마 대회 당일이랑 지금 몸무게 차이가 좀 날 것 같은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몸무게 차이가 얼마나 나죠? 그때하고 나고 나면은 지금 한 12kg가 정도 찐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대회 좋은 성적을 거둬서 잘 끝났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또 목표가 있을까요? 지금은 뭐 이제 운동을 너무 한 5개월 정도 막 다이어트하고 많이 달려와서 지금은 좀 쉴 거고, 이제 내년 4월에 또 똑같은 피트니스 스타 창원 대회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도 열심히 더 준비해서 이번에는 1위 하는 성적을 갖도록 더 열심히 해서 많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스포츠 지도학과 화이팅! 이준혁 화이팅! 1위 가자!